1,090원이에요? 1,090원. 운전자 담보만 정말 넣은 거예요. 1,090원. 1,100원으로 만들 수 있나? 1,100원. 1,100원을 뭐 한 개 올리면 되겠죠. 되죠. 아니요. 1,100원을 치면 되죠. 그거 맞춰주나? 지가 알아서? 그럼요. 그거 괜찮아? 자, 이거 학기보험료는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내가 2만원 맞출 수도 있고 3만원 맞출 수도 있고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그 대신에 환급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지금 거의 환급률은 87원이고 거의 적립이 정립법료가 이제 13원이 정립된 거죠. 만백 아주 좋아요. 만백원이에요. 만백원. 이건 만백원이에요. 만백원. 그리고 하나는 요거 17,770원짜리 맞춘 게 있어요. 아, 그쵸. 77, 그것도 괜찮아. 아니, 무슨 장군이 웃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 참 좋은 현상이야, 이거. 아, 살 빠진 소리 들린다, 이거. 네. 아, 잘 웃어서. 여기는 예. 사망보험을 조금씩 올렸어요. 사망 얘기하셔갖고 교통상의 사망 5천, 일반 사망의 사망 5천만, 교통상의 상의로 사망하면 1억이 나오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쳐서. 예. 다른 거는 운전자 담보는 똑같아요. 예.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요. 무릎 관절 수술비, 인공 관절 수술비, 그다음 여기에 입원 일당 10,000원.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 밑에 자동차 1회시 10만 저 입원이라는 거 꼭 자동차 사고로만 입원? 아니요, 그냥 일반 상해. 무조건. 일반 상해. 그냥 넘어져 다쳐갖고 사고. 질병이 아니라 그냥 상해. 그냥 다쳤을 때. 1일 이상이네. 저 좋네. 첫날부터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거 좋네. 180일까지 저거 좋네. 입원할 수 있어요. very good, very good. 그래서 만약 여기 자동차 사고일 경우에 제가 7만 원을 더 놓은 게 있거든요. 자동차 사고인데 1에서 11급, 11급은 제가 아까 뇌진탕이라고 했죠? 뇌진탕으로 머리 아프다고 가서 입원해서 하면 하루에 8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뇌진탕. 네. 진단서 있어야지, 뇌진탕. 진단서 없는 건가? 아니요, 병원 의사 진단, 의사 소견. 의사 진단서가 당연히 발급되죠. 이거 할 때는 네네네. 급수가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 의사가 그 머리 아프다고 하고 가 계속 머리 아프다고 하고 가면 이게 아 일단 머리 아프다 그래야 되네. 네, 진단은 그거 잘 가르쳐 줘야 돼. 설계해야 돼. 머리 아프다고 하면 계속 머리 아프다고 하면 머리 쪄서 아파서 머리가 아프다. 네, 머리가 아프다. 진단이에요. 11급이에요 그러면 이거 8만 원 나오는 거고. 일반 상해 위장의 3%에서 100%짜리 이거를 제가 좀 넣었어요. 이거 뭐냐면 상해로 만약에 무릎을 만약에 넘어져서 머리 다쳐갖고 이렇게 수술을 했어. 피임 받고 수술했어. 야구 선수들이 무릎 못 쓰듯이 수술을 했는데 2년 이내에 이 치료하고 핀 빼고 다 핀은 안 빠고 그냥 수술만 했어요. 수술이든 시술을 했는데 2년 이내에도 아직까지 계속 아파. 그 병원에 또 가서 휴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휴장애 진단서 3%. 3%. 그거를 저는 그냥 조금만 넣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전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았어요. 3,4번, 5,6번 옛날에 전병원 수술하고 시술이 다르지. 시술 주사로 액체는 시술을 받았는데 2년 이내 저는 휴장애 이거 3%짜리가 전 1억 8천이 있어요. 거기서 손해 사정인을 제가 썼어요. 거기서 10% 수술을 줬어요. 제가 그 실제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가 1억 8천 중에서 3%를 받았어요. 정동원에서. 왜냐면 그냥 개인이 가서 휴장애 끊어주세요 하면 3%. 아, 그럼 우리도 정병원 가면 잘해주겠네. 잘 안 끊어줘요. 근데 전문적으로 하는 손해 사정이 있어요. 그 손해 사정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다 얘기 잘 해줘서 이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은 그거를 3%를 또 끊어줘요. 왜냐면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2년 그 전에 또 몇 번 병원 다닌 내력이 좀 있어야 돼. 몇 번도 허리 아프다고 치료. 그건 나중에 고치하시고 일단 기본 설명만. 그런 일은 없는 게 좋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수술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넣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통사고로 만약에 50%나 80% 휴위장애가 됐을 때 월 100만 원, 50%일 때는 100만 원. 아, 월? 네. 그럼 좀 생활이 되겠네. 가족들을 위해서 월 100만 원. 가족들을 2년, 위해서. 2년 나오는 거거든요. 1회,
아, 5년간이네. 괜찮아? 2년, 2년이 아니고요. 5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좋아요. 자, 예, 만약 50% 휴장일 때는 5년 동안 100만 원씩 나오는 거, 80% 휴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200만 원씩 5년간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교통 이거 운전 중 교통 상해 이거 금액 맞추느라고 넣은 거고 치고 80% 휴장에는 뭐 거의 뭐 몸을 못 움직인 수준 되겠죠? 식물인간 비스무리하게. 아니죠. 이게 80%라는 게요. 교통 몸에 이게 80% 50% 휴장이라는 게 몸에 50%가 없어져야지 50% 휴장애가 아니라 기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손가락 있으면 엄지 손가락 하나가 15%예요. 15%. 요거 손가락이 다 잘렸어. 65%예요. 아, 65%. 교통사고가 났어. 손목이 하나 잘렸어. 그러면 요거 50% 받는 거예요. 몸의 절반이 없어져야 휴장애가 50% 80% 그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네. 감 잡았어요. 한 부위별이에요. 네. 부위별로 휴장애가 되는 거예요. 인정. 요거는 자동차 사고로 치아가 파지티브. 치아가 깨졌을 때 보철 치료비 2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너 좋아요. 근데 혹시 차에 들이켜서 촉해서 이가 깨졌어. 아 그러면 이가 그냥 깨져도 차에서 그랬다고 치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도 돼요. 오케이 통과. 아 그래도 되면 안 되지. 그래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자동차 사고라고 그런 하면, 사람이 있더라 그래야지 뭐. 자동차 사고라고 하면 사고 난 그 증명서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기록이 그냥 혼자 그랬다 하면 그것도 아니 이제 하고 나서 박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빨이 뭐 음식물 씹다 그랬는데 차를 그러면 안 되니까 차를 이제 부딪혀갖고 자차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렇지 너무 뭐 일종의 뭐 그 서민 살아남기 생존 방식이지 뭐. 아,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취소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17,000 엄마 연락 왔네 7,000 아니 두 개네 두 가지예요 10,100이냐 17,700이냐 네 그렇죠 여기에는 이 생활 자금이라든가 휴유장이라든가 이거를 그러면 17,000을 6개월 하다가 10,10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한 번에 뿐 영원한 거예요 못 설계 내용을 못 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르시고 그 모르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처음에 보험을 만약에 들었을 때 있잖아요 이런 담보는 뺐다가 넣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질병 쪽은 못 넣어 질병 쪽은 새로 넣을 수가 없어요 종합보험 같은 거만 들었다 그 담보 같은 거 금액 같은 거 조정할 수 언제든지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상해 쪽은 뺄 수도 있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요거 했다가 나중에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줄이고 싶어요. 줄일 수 있어요. 빼기가 집집해. 왜냐면 빼면 꼭 고르는 일이 생겨. 꼭 뺄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생활 자금 이제 가족들이 100만 원 이런 생활. 여기 뭐 천 원 넘는 건 아무것도 없네. 거의 없네. 생활 자금. 이게 17,000 나올 때 제일 덩치 큰 게 뭐야? 3,700원짜리 저거네. 그죠? 이거. 그다음에 2,900, 2,800원짜리 저거. 됐어요. 17,000원 합시다. 7,000원 조금 더 벌지. 여기 이제 이제 사망이랑 요걸 좀 더 넣었어요. 그때 사망 좀 잘하셨어요. 저쪽에서 사망 좀 줬다고 하셔서. 잘하셨어. 그러면 요걸로 할게요. 5시. Look for something positive in each day. 날마다 뭔가 긍정적을 찾습니다. 저 잠깐 딴짓 할게요. 이거 논어 공부.